친절하고 밝은 미소하면 떠오르는 항공기 승무원. 승무원은 대표적으로 승객의 여권을 확인하고 탑승권을 발행하는 체크인 카운터, 수화물의 연착, 분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화물 담당 승무원, 그리고 승무원들의 비행 일정을 조절하는 승무원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 만날 승무원, 바로 탑승객의 안전과 편안한 여행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기 객실 승무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승무원 김수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승무원 노재인입니다. 곧 오늘의 비행이 시작되는데요. 객실 승무원은 본인의 비행 일정을 미리 확인한 후 잘 숙지하고 있다가 탑승하기 전 마지막으로 비행을 같이 할 동료들과 브리핑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 시간에 뭘 하시는 건가요? 임무 분담, 유의사항 및 신규 업무 지식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기장의 주관하에 목적지, 비행시간, 항로 및 기상조건, 기타 유의사항 등에 대해 듣고 숙지합니다. 확인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긴 비행 동안 승무원들도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 분담은 기본,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는 필수겠죠? 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장비 및 기내시설의 이상 유무, 비행 중 필요한 기내 용품의 수량 및 탑재 여부, 기내 온도 및 조명에 이르기까지 제반 사항들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기장의 승객 탑승 지시가 떨어지면 탑승객의 자리 안내부터 본격적인 기내 업무 시작입니다. 안전벨트, 구명복, 산소마스크, 비상탈출구 사용법 등에 대한 비디오 시청 또는 승무원이 직접 시범을 보이게 됩니다. 시범이 끝나면 전 승무원이 이륙을 위해 최종적으로 좌석벨트 확인, 기내 이동물질이 고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비상상황 안내는 보통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동하는 동안 진행되는데 이착륙 시점에서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해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집중력을 높여야 합니다. 드디어 이륙하는 항공기. 이제 항공기 승무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승객의 요청에 맞춰 읽을거리, 음료, 식사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헤드폰을 제공해 영화나 음악을 즐기실 수 있도록 조작 방법을 설명해드립니다. 또한 향수나 주류 등의 간단한 면세품을 기내에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승무원은 입국 숙소에 필요한 서류나 세관 신고서 등의 작성 방법도 숙지해서 착륙 전에 승객분들께 작성 방법을 설명하여 공항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비행기가 착륙하고 승객들이 모두 내렸는데요. 그런데 승무원들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님들께서 비행기에서 내리신 후 놓고 가시는 짐이 없는지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공기 승무원이 확인할 곳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기에 신규 업무까지! 때문에 승무원분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비행시 상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서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저희 승무원들이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할 캐빈 크루 매뉴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방송 시에 필요한 방송 매뉴얼이 있습니다. 한 달 주기로 바뀌는 비행 일정 때문에 비행 일정에 따라 주말 휴일 없이 근무 시간은 불규칙한 편인데요. 이외에 근무에 있어 힘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긴 비행시간 동안 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강도 높은 업무라서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승무원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이 안전하게 끝날 때마다 느끼는 보람은 어느 직업에 비할 수 없다는 주인공들. 이러한 항공기 승무원이 되려면 꼭 항공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승무원을 꿈꾸는 대다수의 분들이 승무원 학과를 지원하거나 승무원 양성학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만 승무원이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사 입사는 공개 채용을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공개 채용은 1년에 한두 번으로 제한적이고 국내외 항공사가 원하는 채용 자격 요건은 다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인 영어시험 성적. 입사 이후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다면 타 항공사의 경력직 공채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항공기 승무원은 서비스직이라는 점. 봉사정신 외에 단정한 용모와 상냥함은 필수인데요. 이외에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항공기 승무원에 적합할까요? 승무원이 갖춰야 할 가장 필요한 자질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씨를 가져야 깊이 우러나는 친절하고 늘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 시 팀 단위로 비행하기 때문에 원만한 협동정신과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격 또한 필요합니다. 하늘의 미소천사, 항공기 승무원이 일하는 항공사는 국내외 매우 다양한데요. 게다가 외국 저가 항공사들이 우리나라에 취행하는 노선을 신설하거나 운항 횟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 국내외 대규모 항공사는 물론 저가 항공사까지. 이로써 승무원이 되는 길은 더 넓어지겠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근무하는 국가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꿈을 펼쳐나가시길 원하시는 학생이라면 꼭 도전하셔서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항공기 승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해내는 항공기 승무원.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죠. 하늘의 꽃 항공기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공의 제한 없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데요. 특정 외국 항공사의 경우 고졸 이상의 학력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학과로 항공비서과, 항공운항과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 입사할 때 어떤 전공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영어 실력입니다. 반드시 공인 영어시험 점수를 미리 취득해야 하고 상응하는 회화 실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지원 자격에 시력이나 신장 등 신체 조건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항공사에서는 체력 테스트를 거친다고 하니 관심 있는 항공사가 있다면 미리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좋겠죠. 이후 항공사에 채용되면 체크인 카운터와 수화물 담당, 승무원 담당과 게이트 등 다양한 분야의 승무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대형 항공사에서 저가 항공사에 이르기까지 각 국가별로 취향 노선을 늘리고 있어 항공기 승무원의 미래는 화사한 장밋빛인데요. 하늘 위에서 일하는 즐거움, 여러분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